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따뜻해진 것 같은데요. 봄이 오나 봅니다. 근데 봄이 그냥 오지 않죠. 거센 추위도 있고 꽃샘 추위도 거쳐야지 봄이 옵니다. 아마 저 국정농단 세력들도 이 겨울의 끝자락처럼 시 물러날 것 같지 않은 태세이죠. 어제 영장 집행도 거부하는 청와대를 보면서 저는 문득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 정권이 마지막으로 기댈 것이 뭘까? 북한 위협? 안보 불안? 빼놓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서 사회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 전에 미국의 국방장관 매티스라는 장관이 다녀왔습니다.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도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가진 인물입니다. 이미 미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북한 체제 전복 얘기도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근데 이 장관을 만난 사람이 황교안, 김관진, 한민국 국방장관 만났습니다. 만나서 사드 배치 빨리 해달라고, 그리고 전략무기 한반도에 상시 배치하자고 매달렸습니다. 우리한테는 정말 이 트럼프 시대에 너무나 슬기롭고 지혜로운 외교가 필요할 때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 나라를 한번 돌아보니 정권교체를 외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말하는 유력 주자들은 어떤가 돌아봤습니다. 사드 같은 경우죠. 한미당국이 느닷없이 결정했습니다. 주민들 의견 묻지 않았죠. 국회 검증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국회 동의도 안 받겠다고 합니다. 이게 좌우의 문제인가요? 근데 우리 유력 주자들은 사드 되돌리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미동맹 군비증강 통해서 튼튼한 안보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랬으면 진작에 이 땅은 평화로웠겠죠. 너무 아니라고 전혀 새롭지 않습니다. 조만간 한미 군사훈련이 시작됩니다. 북한이 가만히 있을까요? 사생결단으로 나서고 있는 이 정권이 가만히 있을까요? 저희는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요구합시다. 후보자들에게도 요구합시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한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평화 비전 보이라고 요구합시다. 노후빈곤 최대, 출산율 최저, 자살률 최고, 일자리 찾기 어려운 나라에서 수종원 때 무기 들여온다고 국민들 평안하지 않다고 말해줍시다. 맞습니다. 맹목적인 미국 밭떠받들기 이제 그만하라고 요구합시다. 맞습니다. 개성공단 폐쇄하고 중국의 보복 나몰라라 하면서 경제 살리겠다, 민생 돌보겠다 이런 말 하지 말라고 요구합시다. 죽을 것 같은 이 군비 경쟁 끊어낼 수 있는 해법 제시하라고 요구합시다.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 비록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희망이고 평화라고 믿습니다. 우리들의 평화에 대한 의지, 염원, 변화에 대한 염원, 의지, 이것이 이 사회를 바꾸고 유력 주자라고 하는 분들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돌려놓읍시다. 그리고 찬란한 봄 함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정은 처장님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번 힘차게 구호 외쳐볼까요? 네, 발언 내용들을 모아서 한번 외치겠습니다. 황교안은 사퇴하라! 민주주의 광장이 바로 이러한 요구를 외치고 있습니다.